오늘 코미디닷컴 2024년도 5월 22일자 기사 달걀 먹는 사람, 빵 먹는 사람 누가 더 낯이라고 활력 넘칠까라는 기사입니다. 관심 있는 기사네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는 거의 차이 없어. 빵이나 저기 아침에 달걀 먹는 사람은 빵을 먹는 사람보다 체중 감량이 더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기사입니다. 달걀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꼽힙니다. 달걀의 풍부한 단백질은 신체 여러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한 개만으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하루 권장량을 상당히 부분을 충족시킵니다. 또한 달걀이 포함된 올레산은 심혈관과 간질환의 위험을 줄여주며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은 백내장을 예방하고 시력을 보완합니다. 노른자의 풍부한 콜린은 어린이, 청소년의 두뇌 성장에 도움이 된다. 달걀은 다이어트를 할 때도 좋다. 이와 관련해 아침에 달걀 두 개를 먹으면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면서 살을 빼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펜닝턴 생물의학 연구센터는 그 연구팀은 과체중인 남녀 15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에는 아침에 달걀 두 개, 또 다른 쪽에는 같은 칼로리의 베이글 빵을 먹게 했습니다. 두 달의 연구 시간이 지난 결과, 달걀을 먹는 그 그룹은 빵을 먹는 그룹보다 체중은 65%, 체질량 지수는 61% 이상 감소했다. 또한 아침에 빵을 먹던 사람들보다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는 것도 나타났다. 빵 먹는 것보다 달걀 먹는 사람이 더 에너지가 넘치고 다이어트에도 좋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을 기피하고 있지만 달걀을 먹는 사람의 점일도 지단백질, 콜레스테롤과 고밀도 지단백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 등은 빵을 먹는 그룹과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달걀은 포만감을 충족시키고 에너지를 높이기 때문에 하루에 총 섭취 영량을 줄이는 것보다 살을 빼는 데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두 그룹의 남녀에게 총 칼로리는 똑같이 제공했다. 또 포만감과 체중 감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똑같은 몸무게의 사람을 비교했다. 이런 결과 달걀을 즐겨 먹는 사람이 심장병의 위험이 없이 건강하게 살았다는 이전의 30년 장기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아침에 달걀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포만감을 더 느끼고 이후 적게 먹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관련성이 있다. 아침에 계란 먹는 게 좋겠네요. 이런 결과는 달걀을 즐겨 먹는 사람이 심장병의 위험 없이 건강하게 살았다는 이전의 30년 장기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아침에 달걀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포만감을 더 느끼고 전문가들은 살을 빼려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조언할 때 충분히 고단백질 식사를 강조한다며 달걀은 고단백질 원천이 되는 자연 그대로 식품이므로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다른 군것질을 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네요. 오늘 코미디닷컴 2024년 5월 22일자 기사입니다. 달걀 먹는 사람, 빵 먹는 사람 누가 더 날씬하고 활력 넘칠까? 이제 다이어트로 계란 많이 먹겠네요. 오늘 나의 건강 코멘트였습니다.